자, 그럼 바로 오토그레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그레드 뭐 내용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더 읽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토치의 모든 신경망의 중심은 오토그레드다. 이 오토그레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오토그레드 패키지입니다. 먼저 이것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첫 번째 신경망을 훈련할 것입니다. 이거 지나가면 바로 신경망 구축합니다. CNN으로 구축하더라고요. 오토그레드 패키지는 텐스의 모든 작업을 자동 차별화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정의에 의한 실행 프레임워크입니다. 백드롭은 백드롭이라고 써있는데 아마 이게 그 저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백프로파케이션. 그래서 이제 역전파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코드가 실행되는 방식에 의해 정의되고 모든 반복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좀더 간단한 용어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역전파 기법을 뭔가 자동으로 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이제 어떤 소스를 정해주면은 이 과정을 거쳐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가? 이거를 이제 역추적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던 어떤 숫자들에 대한 그런 중심치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터치 텐서 패키지의 중심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텐서라는 애가 이 중심의 클래스가 있고요. requires grad라는 걸 쓰면은 이 autograd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true로 하면은 모든 작업에 대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추적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고, 계산이 모두 끝나면 backward라는 것을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모두 호출할 수가 있어요. 이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여러분 그 딥러닝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런 그래프 오차적인 속에서 기울기가 어디 있는지 판단하고 그리고 이 기울기를 경사각법을 통해서 그걸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경사각법을 이용해서 여기 이 포인트에서 딱 보고 이 포인트에서 지금 내가 현재 있다. 근데 오차가 엄청나게 지금 여기가 오류가 제일 적은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류가 제일 적은 부분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지금 넣은 값은 오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부분으로 가려면은 이 왼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프상. 근데 왼쪽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인 것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에 기울기를 볼 수가 알고 알수 있는데 여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예. 바로 미분을 통해서 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못 알아드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고등학생 이제 수학에서 미분적 부분이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미분을 구하면은 네, x 제곱 같은 경우는 이게 미분이 앞으로 와가지고 2x가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2가 되는 그런 이제 뭐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분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네, 어쨌든 이거는 그런 작업을 자동으로 해서 오토 그레디언트, 자동으로 그런 이제 작업들을 추적을 해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이제 고급적인 라이브러리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함수를 다 정의가 잘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입장입니다. 뭐, 나중에 한번 제가 numpy로 이거를 이제 그 직접 이 NN을 직접 구축하는 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 NN을 직접 구축해본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네트워크 자체를, 이 numpy는 연산밖에 안 해줘요. 근데 얘네는 알고리즘이 다 있잖아요. 얘는 연산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리즘을 다 구현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을 다 구현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우리가 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희 파이토치 튜토리얼이니까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이 오토그레디언트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노트를 하나 만들고 얘는 저장하고 꺼줄게요. 그리고 파이썬 하나 켜서 얘는 2번 오토그레드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오토그레드. 네, 그리고 터치를 임포트 하도록 하고요. 네, 텐서를 만들고 required grad true로 설정해서 계산을 추적하십시오. 자, 이번엔 터치를 통해서 once 저번 시간에 new once를 만들어 봤는데 once도 비슷합니다. 역할이. 네.
설치라고 해서 원스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면요. 2,3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다가 이번에는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뭘 추가를 하느냐? requires grad를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requires grad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게 넣고 이거를 언더바 그래드인가요? 이거를 true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럼 이 뒤에 requires grad true라고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제가 하나의 x로 이렇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autograd가 적용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텐서를 연산시켜 볼게요. 나중에 역추적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연산을 쭉한 다음에 역추적을 실제로 할수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2는 y인가요? 예. 그리고 y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y. 그러면 당연히 2씩 더해져서 3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y.gradfn이라는 걸또 사용해서 뭔가 보고 있는데, 뭐 백워드의 뭐 이제 함수는 여기에 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 y에 보면은 add backward라는 애가 있어요. add backward. 예, 보이시죠? 이 add backward가 뭐냐? 예, gradfn. 얘가 왜 생겼느냐? 이게 뭐냐? 이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autograd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 백워드가 적용이 된 상태로 grad가 계속 적용이 된 애라는 표시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계속 연산을 해도 계속 역추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를 통해서 계속 이 곱하기를 연산을 하고 있고요. y 곱하기 y 곱하기 2. 그럼 y의 2승에, 그죠? 2승에 곱하기 2니까 3이네요. 3.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넣도록 하고요. 이걸 G라고 만들었네요. 예, G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를 확인해 보면 G도 마찬가지로 Y를 제거 한 거니까 이렇게 연산이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연산이 이렇게 안 되는데 얘는 이제 같은 모양끼리 곱해서 곱셈을 하면은 자기끼리 그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곱셈을 하도록 했나 보네요. 네, 어쨌든 일반적으로 행렬이 이렇게 곱셈이 안 되는데 얘는 행렬이 이렇게 곱셈을 지원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3을 곱했더니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7이 됐고 얘는 멀티 백워드라고 적용이 됐어요. 애드 백워드는 뭐예요? 덧셈을 전에 했단 얘기고 멀티 백워드는 곱셈을 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지민 뭐예요? 산술 평균이거든요. 산술 평균이 뭐냐? 우리가 흔히 아는 엠빵입니다. 엠빵. 지민을 통해서 엠빵을 해줘요. 그러면은 엠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아웃풋이 되겠죠? 아웃풋. 그래서 아웃 한 다음에 아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아웃. 네, 이게 아웃입니다. 그래서 전에 산술 평균을 한 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한 평균은 27이다. 지금 이걸 평균은 27이니까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만약에 더 이상 내가 추정을 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requires grad의 깃발을 false로 지정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세팅 안한적 있잖아요. 우리 전에 만들었던 거는 아무것도 세팅 안 했죠, 뒤쪽에. 예, 그런 경우에 이제 false로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내가 중간에 이제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간에 내가 역추적하고 싶다는 경우에는 뒤에 이제 requires grad라고 치고 true를 전달해 주면 되는데 보면 언더바가 있죠. 뭐예요?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모양이 돼요. 예. 사실 이거는 네, 이따가 필요하면 해볼게요. 아무튼 요런 식으로 이제 사용 가능하다는 뜻이고. 자, 그레디언트로 바로 넘어갑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ut.backward를 한번 통해서 뒤쪽에 어떻게 뭐 내용이 전달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out.backward.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있던 입력이, 그죠? x라는 입력이 이 y로 통해서 바뀌었고, 그 다음에 g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이제 out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있잖아요. 이 아웃으로 한 것을 역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숫자가 뭐였는지를 역추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웃, 백워드. 예.
워드죠. 네,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 실행을 해줘야지. 네, 이렇게 실행을 해준 다음에, 실행하면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grad를 한번 쳐볼게요. x.grad 이렇게 치면은 3,3,3,3,3이 나와요. 네. 맞나? 네. 근데 x는 원래 이제 1이었거든요. 1? 예. 네. 1이었죠. 예. 네. 근데 여기는 3이 나옵니다. 지금 이 현재에서 어떤 기울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이 각각의 1이라는 애들과 어떤 이제 이 기울기 간의 이 상관관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얘는 지금 만약에 값이 더 커지면은 기울기가 3이니까 굉장히 가파르겠죠? 네, 가파르게 앞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지? 네,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요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행렬은 x.grad 4.5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또 이렇게 나왔냐? 왜 3이 나왔죠? x를 전에 쓴 적이 없는데 x.grad가 3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4.5가 나와야 되는데 좀 엉뚱한 숫자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 왜 3이야? 네. 원래는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제가 뭐 빼먹은 거 있나 혹시? 빼먹은 건 없어 보이는데. 예, 민도 잘 구했고. 예, 아웃을 한번 다시 한번 출력해볼까? 아웃. 예, 아웃은 원래 예, 잘 나오고. 프린트 그래드? 저 3이 나오죠. 어허, 뭐가 문제일까? 네, 못 찾겠어요. 네, 못 찾겠고. 참. 아, 못 찾겠는데, 진짜? 1 맞죠? 여기 처음에 이 원수로 선언해갖고, 그죠? 1 선언하는 거 맞죠? 네. 아, 2, 1을 하는구나. 그래서 다르게 나오나 보다. 2, 1로 할게요. 됐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쩐지 이상했어. 어쨌든 4.5로 됐습니다. 잘 나왔고요. 이게 이제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수식이 하나 있어요. 네, 아주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거 보면은 아웃이 이걸로 선언했을 때 아웃은 이 평균을 구한 거를 이제 합의로 다시 합쳐지는 거죠. 이게 평균 구한 거예요. 평균. 그리고 G1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Y에다가 y의 제곱을 하고 3을 곱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이 지금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거라면, 요런 이제 수식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예. 보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미분이죠. 미분의 5, 미분 xi. 그러니까 이제, 이 5의 어떤 기울기와, 5의 기울기와 xi의 기울기를, 나누는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이제 4.5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거를 얘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xi 미분 값의 5 값. 네,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성장할 때 얼마만큼씩 성장을 하겠느냐 이거를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이 얼마만큼씩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겠느냐 이걸 이제 추측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나오는 건데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crazy things, 어떤 미친 짓을 할수 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하게 충격적인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보면은 X는 Torch, Land, N. 네, 그래서 어떤 정규식을 하나 만들고 3개짜리죠? 3개짜리 배열이고 Requires greater than인가 당연히 추적되겠죠? 그리고 Y는 X 곱하기 2. 네, X를 하나 넣고 EXY에다 돌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Y의 2승을 이 어떤 그 노멀라이제이션 한거 보니까 아마 어떤 이제 편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편차를 1000 이하면 계속 돌리고 1000 이상으로 이제 편차가 커지면은 나가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편차라는 게 뭐냐면 이각이세 개의 요소가 있잖아요. 이세 개의 요소가 편이그 서로의 간격이 너무 길면은 이 편차라는 게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편차가 큰 경우에는 탈출하도록 구성이 된 거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돌려보면은 값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편차가 커짐으로써 이제 빠져나오게 됐고 y 이 y를 자 여기도 이제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텐서에다가 지금 요거 0.1 1.00001을 넣었는데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넣으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저거 111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 네. 이따가 넣어볼게요. 다른 거는. 그래서 y점 백워드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건 이제 그레디언트에다가 백워드를 할때 약간 비워놨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게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런 식의. 어떤 텐서 하나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가중치를 이제 나눠주는 거라서, 누가 더 중요하냐는 거죠. 얘는 111이니까 다 똑같고, 어차피 얘는 가중치가 없죠. 왜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로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네, 없는 걸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111로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나? 네, 어디 있어요? 여기 X 여기 있죠? X.grad. 확인해보면요. 2048로 동일한 값으로 나옵니다. 이걸 이제, 이걸 변경하게 되면은 0.1. 0.0001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가중치가 서로 적절하게 나눠져서 나오는 모습을 또 확인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1 그대로 나왔고 0.1이니까 이거는 10분의 1로 여기에 10분의 1로 나왔고 이건 이제 1000분의 1 그죠? 예. 1000분의 1 맞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수치가 낮아지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분의 1인 것 같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자동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Actual Requires Grad, 네, Grad를 이제 확인해보고 No Grad로 하고 싶다. 만약에 내가 이 추적을 안 하고 하고 싶다는 경우에는 With Torch No Grad라고 하시면은 얘는 추적하지 않습니다. 네, 추적하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위에 거는 추적 이 노그레드를 안쓴 상태죠. 네, 노그레드를 안쓴 상태로 실행을 하면은 네 새로 만든 배열도 계속 추적이 되죠. 트루가 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노그레드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앞에다가 쓴 다음에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 적으면은 네 원래 있던 애, 이 그레드가 있으니까 얘도 상속을 받은 건데. 만약에 이거를 새로 만들었을 때이 노그레드라고 이제 적어줘서 실행을 시키면은 폴스가 뜹니다. 더 이상 추적이 되지 않도록 그런 이제 그레드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그런 자동 기록을 중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오토그레드를 사용을 어떻게 하고 얘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얘가 이제 보니까 오토그레드를 통해서 얘는 이제 그런 이제 텐서를 구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요걸로 이제 대부분의 그런 연산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뒤쪽에 가서 계속 나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